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시흥 은계지구의 대중교통이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말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하철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은 4회선이 다니고 있는데요. 은계지구 직접적으로 들어오진 않고 조금 간접적으로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은계지구에 거주하셨을 때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역은 신천역과 시흥대하역이 있는데요. 은계지구 북쪽에 거주하시면 시흥대하역, 그리고 남쪽에 거주하시면 신천역을 이용하시게 될 겁니다. 시흥대하역 근처에 있는 어반리더스 아파트를 제외하면 지하철을 내려서 버스나 이제 마을버스 정도로 환승을 해서 이제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제가 보니까 걷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에서 말이죠. 현재는 이 노선을 이용해서 부천 소사역이라든가 안산 쪽을 한 번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연장이 되면은 김포나 일산까지도 한 번에 갈수 있고, 반대 남쪽으로는 송산 그린시티까지도 한 번에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노선상에서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소사역에서 1호선, 그리고 초지역에서 4호선을 환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인천 지하철 2호선이 광명까지 연장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은계지구로 들어온다는 말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어떻게 될 거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버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가는 광역버스로는 5200번이 있는데요. 이 노선은 몇달 전에 은계지구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흥대하역 쪽 가까운 아파트들을 제외하고는 은계지구를 전부 경유해서 서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노선상에 제가 회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노선으로는 저기 S3블럭 아파트까지 간다고 했지만, 지금은 이 아파트가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한양 수자인 아파트까지만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노선의 특징이라면은 은계지구 지나서 7호선 천왕역까지 무정차로 간다는 점인데요. 다만 이제 고속도로 경유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크게 단축되진 않는다는 점. 그 점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계지구에서 천왕역까지는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노선은 천왕역 이후에도 서울의 신도림역까지 가는데요. 아무리 중앙차로가 있다고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속도를 빠르게 낼수 있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천왕역에서 지하철 환승해서 다른 서울 동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수월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2번이 있는데요. 이 노선은 은계지구에서 서해선 시흥 대하역까지 연계해준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16번과 마을버스 3번이 있는데요. 이두 노선은 은계지구 남쪽에서 신천역까지 연계해준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라서 조금 더 저렴할 것 같은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하철 환승이 목적이라면은 결국 시내버스를 이용하나 마을버스를 이용하나 요금 차이 없습니다. 하지만 16번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3번이 좀더 자주 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다음은 31-7번과 38번이 있는데요. 이두 노선은 은계지구 남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부천역 쪽을 갔을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천에서 은계지구까지 거의 이두 노선은 같은 경로로 운행을 하고요. 부천역 주변에서 약간 다른 점은 있지만, 부천역으로 가서 1호선 환승하는 데는 크게 차이점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는 38번 같은 경우는 은계지구 지나서 매화동 안쪽 동네로 가서 노선이 끝났지만, 31-7번은 매화동 바깥쪽으로 가서 안양, 그리고 군포 쪽으로 가는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계지구를 위한 노선은 아니라는 점에서 은계지구를 여러 군데 경유하지 않고 직선으로 지나간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7번 같은 경우는 은계지구에서 안양을 갈 때도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고요. 다음 부천 북쪽 깊숙이 들어간 노선으로는 12번이 있는데요. 이 노선은 은계지구에서 하는 데에는 한 역곡역이나 춘희역까지 가는 데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후 구간은 대체 노선은 없지만 시간은 꽤 오래 걸린다는 점. 시냇길로 가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은계지구와 같은 시흥시지만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동네, 오이도역 쪽으로 가는 버스로는 1번과 510번이 있는데요. 이두 노선은 전체를 놓고 보면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왕동 1부와 그다음에 1번은 개봉역까지 가지만 510번 같은 경우는 여의도까지 간다는 점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1번이 훨씬 자주 다닙니다. 이두 노선을 이용해서는 시흥, 오이도 쪽 정왕동 일대 시흥시 지역과 광명 이쪽을 가실 때 유용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선을 봤을 땐 상당히 길어 보일지 몰라도 천천히 가는 구간이 없어서 소요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는 편은 아닙니다. 다음은 은계지구 북쪽을 지나가지만
배차 간격이 길어서 좀 이용하기 어려움이 있는 26번과 520번이 있는데요. 26번은 금이동이라든가 과림동, 그리고 경기자동차고등학교 같은 버스가 많이 없는 지역을 가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시간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 동네에 가실 분들은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520번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서울 시내 버스로 운행하던 구간을 경기도 버스가 그대로 이어받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배차 간격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좀 실제로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계지구에서는 시흥 영업소, 시흥 톨게이트 버스 정류장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일부 아파트들에서 걸어가거나 아니면은 방금 보여드린 26번과 520번을 이용하시고 수목고를 정류장에 하차하시면은 이 정류장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 환승 정류장에서 버스를 이용하면은 시내 구간 거치지 않고 바로 서울로 가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고속도로변까지 걸어가는데 꽤 쉽진 않다. 뭐이 점이 좀 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은계지구에서 직접적으로 강남역을 가는 도로는 없는데 여기 고속도로 쪽으로 오시면은 3200번 이용해서 3200번이나 9300번 이용해서 강남역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도는 경기순환버스도 있어서 좀 멀리 가실 때는 또이 정류장을 이용하시면 또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은계지구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유쾌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